어? 뭐? 걔네 지금 우리 치러 온다고? 양태야, 도끼 꺼내라!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리민허는 뚜젠구의 호텔방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죠. 한창 서성이던 그의 눈에는 룸서비스가 보입니다. 어이 아줌마, 룸서비스 있다고 저 600호 호방 문 두드려봐. 리밍허는 100위엔짜리를 척 내놓고 얘기합니다. 안 돼요. 뭐? 안 돼? 야, 오늘 진짜 안 풀리는 날이네. 오케이, 더블로 간다. 100위엔 더.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니를 서비스해 줄게. 리밍허는 100위엔 더 내놓고 그 위에 식칼까지 얹어 놓습니다. 이어 그 직원은 겁을 먹고 605호 방을 똑똑 두드립니다. 룸 서비스입니다. 리밍허는 문 곁에 바싹 대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칼을 안으로 쑤셔댑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숭류건은 한숨을 하고 내쉽니다. 이어 뚜젠고는 눈을 뜨고 숭류건을 보자마자 형님 저 칼 맞았어요. 거의 뭐 울먹울먹 했답니다. 그 당시에 병원 안에 또 다른 부하들도 있었기에 숭류건은 그냥 화를 내는 척 합니다. 뚜젠고야, 너 안심하고 있어. 이 원수는 형이 맹세코 갚아줄 테니. 숭류건은 곁에 부하들이 보고 있으니 이 정도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숭류건이 뭐 돈이 많아서 애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리 때문에 뭉친 건데, 야 참아, 우리 실력이 뭐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애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력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었죠. 숭류건은 먼저 대충 둘러대고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숭류건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형님, 어제 리밍허가 정조로 왔어요. 그리고는 쇼초한테 형님이 뒷담화를 했는데 이 쇼초가 그냥 노말대발하면서 지금 애들을 20명을 모아 형님을 치러 간답니다. 형님들 먼저 숨어 있으세요. 뭐? 숨어 있으라고? 내가 쇼초 무서워서 숨어 있으라고? 야, 니 말 다 했니? 다 했으면 끊어. 빨리 숨어야지. 숭류건은 애들을 시켜 뚜젠구어를 다른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고 그들은 모텔에 숨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쇼초는 2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뚜젠구의 그 전에 있었던 병원으로 쳐들어갔답니다. 이미 도망친 걸 보고 또 애들을 시켜 온 동네를 그냥 샅샅이 뒤지며 이 순류건 일당을 찾고 있답니다. 며칠 동안 뒤지고 못 찾고 정조로 돌아가며 순류건 일당을 들으라고 한마디를 했답니다. 누가 마냐, 어? 다시 나 쇼초의 사람을 건드리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요. 숭류건은 참 답답했죠. 칼 맞아 죽을 뻔한 건 자기 사람이고 병원비 만 위에 넘게 나온 것도 자기가 다 지불해야 하는데 이 나대는 거 칼을 쑤신 놈이 나대고 또 자기들 보고 납작기라고 하니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도리가 다 있나요? 하지만 도리를 따지면 그건 흑사회가 아니죠. 숭류건은 너무도 답답해서 전화 걸어서 애들을 집합시킵니다. 이어 왕정관과 왕신촌 등 그의 직속행동대장 몇 명이 도착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왕정관과 그의 조직원들은 숭류건이 직속부하였습니다. 야, 우리 조직이 성립되고 이런 치욕은 없었다야. 리밍허가 우리 뚜젠구어를 칼로 찍고 어? 또 쇼초를 쳤네. 니네 생각은 어때? 왕정관은 형님,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리밍허 이놈마를 그냥 목숨이 간다간다 할 때까지 쥐어팼게요. 왕정광이 개고 쇠고 하면서 온 하루 욕하고 있는데 다른 부하들은 계속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얘네는 지금 모든 책임을 리밍허한테 돌리죠. 쇼초는 건드리기 버거워서였죠. 그 시기엔 쇼초가 강바지이고 두 번째 세력 큰 것도 숭류건이 아니고 다른 조직들이었으며 이 숭류건은 그냥 옷감 장사나 하는 이 까마득한 후배였죠. 네, 여기서 강바즈란 보스라는 뜻입니다. 뭔가 입에 착착 들어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왕신춘이 입을 엽니다. 형님, 솔직히 우리가 리밍허를 병신 만들어 놓는다 해도 쇼초가 또 와서 우리를 치게 되면 똑같이 당하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예 쇼초를 제거해버리는 게 어떨까요? 다른 조직원들은 찍소리도 못 내고 더욱 조용합니다. 역시 그들도 속으론 다 알고 있었죠. 나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 쇼초가 죽으면 경찰은 누구를 의심하겠냐?
지금 모든 정저우 사람들은 나와 샤오초가 원수 사이라는 거 아는데 내가 도망쳤다고 하자. 그럼 이 지역은 우리가 잃는 거잖아. 흑사회 사람들은 이 댄시와 룰링과 같은 킬러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될수록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하려고 하죠. 자기 나와바리나 지키며 이 형님 소리를 들으며 멋있게 살아야지. 뭐타로 망명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도망치며 다녀야 합니까? 사람을 죽이면 언젠가는 총살 맞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 보스를 누가 또 따르겠습니까? 조직은 붕괴되게 되죠. 흑사회들은 이때 제일 힘듭니다. 알았어. 내가 좀 고려해 볼게. 우리 먼저 한잔하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동북의 큰 형님들과 많이 틀리죠. 조스랑 리정광은 언제 뭐 고려 같은 거 했었나요? 어? 뭐? 걔네 지금 우리 치러 온다고? 양태야, 도끼 꺼내라. 저쪽에서 칼을 빼고 오면 여기서 포로 먼저 쳤죠. 동북 흑사회는 이렇게 남쪽보다 많이 시원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숭류건은 또다시 곰곰이 생각합니다. 샤오초우를 죽이지 않으면 이제는 원수도 적겠다. 맨날 얻어 터지느라 옷감 장사도 접어야 되고 조직원들도 다 떠날 테고, 샤오초우를 만약 죽이게 되면 경찰한테 맨날 쫓기게 될 거고,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 그는 이어 핸드폰을 꺼내 듭니다. 그는 번호 하나를 삐삐삐 하고 누릅니다. 왜? 네, 중국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왜?라고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여보세요랑 같은 뜻이죠.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샤오초우였습니다. 어, 샤오초우야, 나 숭류건이야. 저쪽에서는 대답도 안 합니다. 샤오초우야, 리밍허가 내 부하 뚜젠고를 쑤셔놨는데 가 그거 너무했다야. 내 동생이 거의 죽다 살아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뚜젠구 금마 나를 오랫동안 따르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놈이야. 내가 애들 시켜서 그냥 리밍허를 조금만 손 봐줄게. 너 여전히 동창이었던 면목 봐서라도 여번만 상관 안 하면 안 되겠냐? 이건 거의 뭐 샤오초우한테 빌고 들었다고 봐도 되죠. 뭐 강아지 같은 소리야! 잘 들어도 만약 리밍허를 손끝 하나 다치게 하면 니네 그 몇 명 안 되는 코플레기들 10배는 돌려줄게! 하고 그냥 확 꺼버립니다. 여기서 코플레기란 코 흘리는 뭐 쪼무레기들이란 뜻입니다. 숭유건은 핸드폰을 쥐고 띠띠띠 하는 전화음을 들으며 멍해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자기를 무시할 거라고는 상상 못했죠. 이어 핸드폰을 땅에 확 맺히며 워허니 스부량리, 즉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어 그는 땅바닥에 핸드폰을 또 다시 주워서 다른 번호로 합니다. 핸드폰 괜찮나고요? 당연 괜찮죠. 그때 그 벽돌 같은 핸드폰은 호두를 깨서 먹어도 괜찮아요. 왜? 그가 전화한 곳은 킬러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왕쥔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쥔아, 나 여기 처리해야 할 늑마가 하나 있어서 그 똘똘한 애들 두 명 보내. 우리 짱수이 우저우라는 곳에서 만나자. 이틀 뒤 숭류건은 왕신충과 함께 한 여관에서 킬러들을 만납니다. 킬러들은 왕창과 리쥔이라고 불렀답니다. 사실 그들이 쓰는 이름은 다 가짜 이름이죠. 소개 이름이 이름이 왕쥔이고 킬러들 이름이 왕창과 리쥔, 뭐 이름 두 글자를 마구 섞어서 다니네요. 나중에 범죄조사 기록부에 나온 대로라면 왕창이 실제 이름은 류위롱이라고 불렀고 완전 전문 킬러였답니다. 나중에 공안에 잡혔을 때 그는 이미 돈을 받고 10명이나 죽였대요. 리쥔은 실제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잡히지도 않았대요. 어? 그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어. 샤워나 하고 좀 쉬어. 숭류건은 그 둘 얼굴을 보고 쉬라고 한 뒤 왕신춘을 데리고 나와 로비에서 의논합니다. 야, 우리 누구 보고 저 킬러들 데리고 샤오초우를 확인시켜주면 좋겠냐? 킬러들까지 다 구했으니 이제 그 킬러들을 데리고 다니며 저기 샤오초우다 죽여! 뭐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시대는 사진이 귀했으니 이 킬러들한테 샤오초우 얼굴은 확인시켜줘야 했죠.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살인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잡히면 이 총알 맛을 보게 되는데
누가 그 정대를 메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접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조직원들 중에 사람은 쓰면 안 됐죠. 왜냐면 얼굴이 너무 팔려서 이 흑사회 사람들은 얼굴 다 알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맨날 쇼트를 타다서 주위를 어스렁거리면 금방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 고민 끝에 송류관은 자기 친매부 전화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이름표에 이름이 있죠. 이어 전화를 불러들였고 그 다섯 명은 그 지역이 최고로 좋은 술집에서 한잔합니다. 자녀 두 명이 이번에 해결해야 될 사람은 쇼초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키가 160도 안 되고 겁나게 못생겼어. 이 천화가 니들을 데리고 가서 쇼초 얼굴을 확인시켜 줄 거야. 뭐 칼로 쑤시든지 포를 쏘든지 아니면 뭐 재간 있으면 침을 뱉어서라도 죽이기만 하면 돼. 형님 안심하세요. 저희 프로입니다. 이어숭류관은 5만 위엔을 척 내놓습니다. 먼저 절반을 지불하고 일이 끝나면 다른 절반을 지불한다고 이미 약속이 끝난 상태였죠. 두 킬러는 매우 흡족해야 합니다. 이어 숭류관은 천화한테 또 2만 위엔을 쥐어주며 이거 경비로 써. 아끼지 말고 필요한 데 다 쓰고 모자라면 먼저 네 돈 쓰고 나한테 얘기해. 내일 이 둘을 데리고 떠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그 쇼초는 이 지역이 강바지야. 주위에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다닐 거야. 무조건 제일 확실한 순간에 손 써서 보내야 된다. 만약 실패한다? 그럼 그 뒤엔 우린 다 끝난 목숨이야. 알았어. 그들은 하룻밤을 자고 날이 박차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